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리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트위치를 보고 있는 우리 트위치 빵구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대리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대리 거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기린으로 쉐드, 히숍님 기린으로 쉐드, 얼드랑 앵무로 박드, 날타 상강으로 날타 파강? 날타 상강으로 날타 파강은 쉽지, 쉬워. 그 다음에 무능얼드로 날타 박드. 무능얼드로 날타 박드 하고 싶다는 요 친구 닉네임 알려주세요. 무능얼드로 박드는 쉽지 않은데, 아콘도 추가? 오케이, 아콘도 추가. 박드가 요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맞아요, 박드가 요즘, 그래서 어쩌면 얼드 두 마리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박드가. 자, 요 친구 트위치에서 지금 대리거래 신청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대리거래 의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 얼드를 받았고, 박드가 1순위, 그 다음은 어느 정도까지 원해요? 얼드의 부엉이? 얼드의 부엉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접수했어요. 접수했고, 얼드의 부엉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박드 한번 도전해보고 얼드의 부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빵빠라빵빵. 자, 거래 서버 들어왔고요. 일단 우리 친구는 목표는 박드라고 하는데, 박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불가능할 건 없죠. 한번 해볼게요. 박드한테 그냥 들이대볼게요. 박드 어딨지? 거래가 들어왔는데, 일단 다이아 유니콘, 네온 가디언 사자, 네온 백조 들어왔는데, 요 바로 거절할게요, 이 친구. 자, 지금은 박드가 목표인데, 여기에 박드가 없다. 일단 네온 알비노 몽키에 네온 유니콘, 네온 왕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황금 에그 들어왔고요. 날타 얼드여도 이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네, 거절할게요. 자, 거래하자 친구들. 이거 좀 어렵다. 너무 어려운 미션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다. 아니야, 성공할 수 있어. 박드가, 일단 박드가 안 보여 여기. 보겠습니다. 이 친구 그냥 얼드인데 이제 무능 얼드 올렸어요. 이 친구는 과연 추가를 하는지 볼게요. 자, 이 친구는 과연 추가를 할까? 부엉이 올렸어. 자, 부엉이 올렸어요, 이 친구. 뭐야. 거절했어. 자, 친구 아쉽네. 자, 여기에는 일단 박드가 안 보여. 이 서버에는 박드가 안 보이고. 자, 다시 그러면 서버 옮겨볼게요. 서버 옮겼는데 박드 있다. 일단 박드 있어. 좋아, 일단 박드한테 한번, 여기 박드가 있는데 한번 보내볼게요. 봐, 박드가 두 마리야. 이건 지금 들어온 거래고요. 들어온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게 들어오는지. 자, 날타 인술록에 날타 라마, 거북이, 네온 스노우벙이, 그 다음 꿀벌, 닌자 몽키 두 마리에 캥거루, 퓨리까지 들어왔습니다. 날타 얼드랑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절할게요. 자, 박드야 거래하자. 요 친구한테 한번 거래 보내보고. 받았다. 오케이. 우리 친구 일단 무능 얼드에다가 날타 아콘에다가 제가 킹몬까지 일단 추가를 할 건데, 일단 이 친구는 바로 거절하네. 거의 칼 거절했어요, 이 친구 지금. 칼 거절했거든요, 박드가. 요 박드가 지금 칼 거절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래인 것 같긴 하다. 다시 이 친구한테 한번, 다른 박드한테 한번 거래 보내볼게요. 얼드, 그리고 무능 얼드에 아콘에 킹몬까지 추가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바로 거절하네, 거의. 너무 칼 거절인데? 자, 일단 타는 흰술록으로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타는 흰술록은 거래를 받을까? 거절했어, 이 친구가 계속 거절한다. 아예 무능 얼드는 이 친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래 보내자마자 지금 거절하는 거 보니까 무능 얼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메가박드 있네. 야, 메가박드는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고. 박드가 어디 없나? 그냥 얼드 두 마리를 한번 올려볼까? 이거는 실제로 거래할 건 아닌데 얼드 두 마리를 한번 올려볼게요. 얼드 두 마리면 당연히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당장 이 친구 지금 거래를 안 받아. 내 거래를 안 받아. 자, 거북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래고요. 자, 날타 거북이의 네온 고양이. 날타 거북이 네온 고양이 친구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하고, 혹시 이거 한번 보자. 퓨리는 거래하는지 한번 보자. 퓨리는 거래할까요? 볼게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얼드를 올리라고 하는데, 얼드를 올리는 게 말이 되니, 친구야?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래지. 와, 거기다가 노말로 올리래. 지금 날타를 올렸더니 이 친구는 무능으로 지금 올리라고 해요. 이 친구는 뭐지? 이거를 지금 무능 얼드로 올리래요, 이렇게. 이게 거래가 되니, 이게, 친구야? 우리 친구 양심이 있니 없니? 야, 이 친구 진짜 양심이 없어. 그렇게 거래하면 안 돼, 친구야.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박드랑 거래해야 돼, 박드. 자, 네온 흰술록이 들어왔고요.
네온 흰슬록에 추가가 훨씬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네온 흰슬록과는 거래가 이게 안 되지. 우리 친구는 지금 수락을 눌렀는데 네온 흰슬록이면은 날타 얼드 정도랑 거래해야지 비슷할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온 흰슬록은 수락을 눌렀고요. 박드 이 친구는 자 이번에 거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자 무능 얼드에다가 제가 아 바로 거절하네. 추가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 친구는 별로 얼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박트 저 친구는 얼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서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트 한 마리 또 있다. 이 박트랑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박트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박트인데 요 박트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관심이 있을까? 자 여기다가 아콘까지. 자 이건 새로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관심 있을까요? 일단 이 친구는 칼 거절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자 요 친구인데요. 요 친구. 자 요 친구는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오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자 우리 친구 기다리고 있고 제가 뭐 아 거절했어요. 아 이 친구는 지금 무능 펫은 찾고 있지 않대요. 네 좋은 거래라고 하는데 무능 펫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쉽지 않아 역시. 자 이번에 다른 서버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자 서버 다시 옮겼고요. 여기서는 꼭 거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드 한 마리 보이고요. 박드 한 마리 보여. 오케이 요 박드한테 일단 한번 먼저 보내볼게요. 오케이 이 친구 박드예요. 과연 이 박드는 이거 거래할까요? 자 요 친구인데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자 고민하고 있나? 오호 우리 친구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 아 추가해달라고. 나 알았어 도도새 한 마리 추가해줄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도도새 한 마리 추가하는 거는. 하지만 이 친구는 일단 기다리고 있고 아 거절했어. 아니 더 추가를 해야 돼. 여기서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흰슬록을 한번 추가해볼게요. 이거는 하는지 볼게요. 이거는 많이 손거래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자 여기다 더 추가를 해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얼드 두 마리를 한번 추가해볼까?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날타 얼드에 무능 얼드. 자 우리 친구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야 쉽지 않다. 일단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빵빠라빵 빵빵. 이 친구가 원하는 패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거래를 할까? 아까 얼드 두 마리도 걸들 안 했지. 자 이 친구한테 원하는 패스 뭔지 물어봤어요. 오케이 이 친구 한번 따라와 볼게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좋은 패스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무조건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부엉이를 한번 넣어볼까? 부엉이를 올려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다 올려보라는 건가? 일단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 올려볼게요. 에이 무능 아콘도 한번 올려보고 네온 흰슬록도 한번 올려보고 퍼스트랑 세 번째 걸 원한다는 거 아 첫 번째 세 번째를 원한대요. 이렇게 자 이 친구 이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부엉이도 추가해달라고? 친구야 이거는 아니지. 자 이 친구 부엉이도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이건 아니야 친구야. 일단 빼자. 이 친구 너무 많은 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 친구랑 거래를 못할 것 같아요. 무능 얼드로 추가를 해서 박드 거래하는 걸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친구한테 의뢰자한테 다시 돌려주도록 할게요. 무능 얼드에 제가 벌칙으로 네, 실패했으니까 벌칙으로 날타 저수까지 우리 친구한테 줄게요. 자, 아 우리 친구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네 고마워요. 아 오늘은 뭐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대리거래 꼭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